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 결력 모의고사 시리즈입니다. 영재성 검사를 보는 지역은 필수로 봐야 하는 교재입니다. 영재성 검사는 수학, 과학, 발명, 정보 모두 공통입니다. 영재 판별 검사라고 되어 있는 곳도 이 교재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반 창의성 문제와 수학, 과학 사고력, 창의성 융합 사고력 문제 유형이 수록된 교재입니다. 안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모의고사 시리즈입니다. 수학과 공통으로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대비로 문제 유형을 접하고 연습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영재성 검사가 아닌 지필평가로 되어 있는 경우는 모두 이 교재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초등 영재를 위한 지름길 창의사고력 수학 실천편 시리즈입니다. 이 교재는 영재 교육원 지필 유형 중에 창의사고력 수학 기출 문제를 모아서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입니다. 평소에 사고력 수학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한 권으로 사고력 수학 필수 유형을 익히고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입니다. 영재 교육원에서 사고력 수학 비중이 크니 연습이 필요한 학생이면 꼭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파이널 50제 수학과학 시리즈입니다. 영재교육은 지필 유형인 사고력, 창의성, 융합사고력 문제 유형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교재에 5일 완성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에 10문제씩 공부하면 5일이면 교재를 다 공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은 기간에 맞게, 학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쌤의 맛있는 영재수학과학 시리즈입니다. 영재교육원 기출유형을 학년별로 연습할 수 있는 수학과학 교재입니다. 파이널 50제 교재와 다른 점은 학년별이라는 점과 일반 창의성 문제가 추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수학은 사고 영역별로 8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학은 교과 단원별로 8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출간되었습니다. 안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기출 예상 모의고사 시리즈입니다. 기출 모의고사 1회, 예상 모의고사 1회로 구성되어 최종 점검 모의고사로 보는 교재입니다. 수학과 공통으로 구성된 교재로 연구소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안쌤 영재교육 연구소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